알겠습니다. 네. 지금 1초 만에 피스틴으로 이 정도 연기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지금 현대 남양연구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정말 엄청난 보안을 뚫고 들어왔는데요. 자, 이 뒤에 이 N 브랜드가 준비하고 있는 정말 비밀스러운 자동차 두 대를 오늘 저희에게 시승을 허락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정말 단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현대 고성능 브랜드가 탄생하기도 전부터 시작됐던 프로젝트인데 현대자동차 벨로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드십의 후륜구동 방식, 오늘 모델 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 전동화된 파워트레인 형식의 모델들까지 공개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어떤 차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N 브랜드란 이름이 다가온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벌써 N의 배지를 달고 있는 차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양산형 모델도 있고 RM 시리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스터디 모델들이 있지만 양산형 모델만 해도요 벌써 N이 6대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벨로스터 N, 우리나라의 어떤 트랙데이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은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차 때문에 트랙을 찾는 인구가 몇 배는 늘었을 거예요. 그리고 코나 N, SUV지만은 정말 빠른 움직임과 굉장히 좀 적극적인 코너링 성능들을 잘 챙겼던 모델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최근에 인제에 가서 타임 어택을 한번 해봤었던 엘란트라 N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판매가 될 계획은 없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i20N도 있습니다. 사실 i20N은 이 양산형 모델보다도 또 먼저 나왔던 i20의 WRC 월드 랠리 챔피언십에 나가는 랠리카 버전의 N이 사실 우리에게 N의 어떤 이름을 제일 먼저 알렸고 진짜 작고 가볍고 빠릿빠릿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타보고 싶은 모델 중에 하나예요. 타보라고요? 자. 오. 1.6 터보도 이렇게 퍼펀을 튀길 줄 알았어? 이 앞에 계기판은 최신형 N이 가지고 있는 통합형 N 퍼포먼스 디스플레이를 잘 보여줍니다. 각종 유온과 수온, 센터에 있는 RPM 게이지, 그리고 이제 우측에 또 별도의 정보창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N모드 디스플레이가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 있겠죠? 이 작은 차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런 커스텀 설정, 랩 타이머, 스로틀 궤도량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볼 수가 있죠. 브레이크 압력까지 표시가 됩니다. 아, 여기 가운데에도 이렇게 N의 이 퍼포먼스 블루 컬러로 공조장치 같은 것도 살짝 세팅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도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수동 모델들은 NGS 버튼의 빨간 자리에 레브 매칭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i20N 이거 유럽 사양인데 왜 한글로 다 표시되는 거야? 이거 우리나라에 나오는 거 아니야? 전 개인적으로 이 스포츠 버킷은 직물 시트 소재를 많이 선호하는데 굉장히 마찰력이 좋은 그런 직물 시트이기 때문에 딱 뭔가 몸을 더 고정을 잘 해주는 이런 느낌들이 좋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차의 공체 중량은 1.2톤을 넘지 않습니다. 1100kg대 후반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벨로스터 N이 주지 못하는 감성 용역을 또 이 차는 충분히 건드려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많이 듭니다. 타고 가도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저희가 전에 카탈로그 코너에서 다뤘던 i30 Fastback N 모델도 있습니다. 이것도 유럽 전용 사양이지만 국내 출시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어떤 목소리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i30N 이렇게 양산형의 N이 벌써 6가지나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3대가 국내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RM 시리즈의 이 러닝 프로토타입, 이 차는 RM15인데 이 차 저 옛날에 SBS 랠리스트 시절에 이 차를 타본 적이 있어요. 진짜 벌써 한참 전이긴 하지만 그때 이미 타보고 나서도 아, 현대가 후륜구동 스포츠를 만들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어떤 강한 인상을 그때도 이미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이후로 RM 시리즈는 정말 많은 진화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RM16, 약간 이 N 로고를 형상화했었던 미드십 버전이었었고요. 사실 각각의 RM 이 시리즈, 이 숫자들은 그 개발된 연도를 의미하는데 그 안에서도 1호차, 2호차, 3호차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스테이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MR23T. 아마 전에 어딘가 노출이 됐던 적이 있어요. 2.3 터보 엔진이 올라간다라는 어떤 루머냐, 사실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 이야기의 장본인이었던 MR23T 모델이
여기 지금 서 있는데 이 차부터는 앞쪽에 이 냉각구에서 나오는 이런 덕트의 디자인, 거의 이제 진짜 경기용 자동차와 양산형 차의 어떤 경계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내부를 보게 되면은 익숙한 부품들도 있고, 그리고 저 센터 부분에 기어 노브 대신에 저 시프트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8단 DCT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겠죠. 원래는 벨로스터가 FF 레이아웃의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그 FF 방식을 후륜 구동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가로 배치 형태로 뒤쪽에 CC를 새롭게 다 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2열 공간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이 파워트레인이 새롭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저쪽에 보면 순행식 쿨러로 보이는 쿨러가 하나 있고, 이렇게 필터, 그리고 와 이거 뭐야, 엄청난 두께를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서스펜션 마운트를 연결하고 있는 보강 브레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엔진이 낮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옆쪽에 있는 RM19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그 TCR의 외부 익스테리어 파츠들을 거의 그대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도 보면 여기는 조금 더 양산형에 가까운 느낌, 여기는 좀 더 레이스트랙에서 온 것 같은 이런 하부의 대형 스플리터부터 시작을 해서 광폭 팬더, 거의 뭐 한 12cm 정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광폭 팬더들도 가지고 있고, 이제 앞쪽은 아예 본격적으로 냉각 공기를 밑에서 받아서 다시 위쪽으로 빼올리는 이 페라리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냉각 방식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봐야 돼. 난 미드십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도 있어요. 측면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사이드 벤트, 유려한 커브를 가지면서 뒤쪽에 달려있는 엔진과 강력한 토크를 이 뒷바퀴로 짓누르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디퓨저 형상도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제가 볼 때 이 판 하나 가격만 거의 한 1,000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뒤에 창문에 팬이 달려있어요. 이 엔진룸 안에서 발생하는 이 열기를 조금 더 능동적으로 뽑아낼 수 있게끔 설치가 돼요 있습니다. 네, 유리창이 아닙니다. 경량 소재로 다 바뀌어져 있고요. 조금 전에 봤었던 것과 레이아웃이 또 살짝 다르네요. 전체적으로 그 흡입 공기의 통로 레이아웃도 바뀌었고, 물론 타브 차저가 뒤쪽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는 동일은 하지만 형상이랑 노출되어 있는 마감 처리랑 또 배기관이 빠져나가는 이런 모양, 이런 부분들은 세대가 또 바뀔 때마다 계속 다른 부분들을 시도를 해보면서 스터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소리가 좀 클지도 몰라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민폐 수준의 소음이 아닌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진짜 막 TCR 경주차의 그 소리를 기대를 했는데 뭔가 양산을 해도 될 정도의 사운드 데시벨인 것 같습니다. 제가 탔던 TCR이 기본 스펙이 350마력에서 BOP를 받으면은 뭐 좀 땄거나 뭐 이러는데,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TCR 엔진 베이스로 해서 한 10% 정도 더 출력을 끌어올린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미드십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사실 380마력, 뭐 한 400마력 근접하는 파워가 오히려 더 가지고 놀게 딱 좋은 파워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RM20E입니다. E가 들어갔다는 거는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 현대자동차가 ETCR이라고 하는 정말 100% 전기로만 가는 TCR 경기에 참가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ETCR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을 어느 정도 공용으로 쓰고 있으면서 거기에 새롭게 이 리막의 배터리, 그 액침 냉각 방식으로 배터리가 이제 이렇게 냉각 속에 담겨있는 그러한 형태의 배터리를 새롭게 추가해서 이 TCR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내구성과 성능을 끌어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외관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벨로스터 TCR 모델, ETCR 모델이랑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완전하게 이 오버 팬더가 기존의 CC보다 더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전폭이 거의 1945mm 정도, 거의 1.95m에 가까운 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20E로 오면서 또 하나 기존의 RM과 달라진 거가 지상구 부분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상구는 80mm, 8cm 정도의 지상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타이어가 무시무시해요. 타이어가 그냥 피제로가 아니고 피제로의 트로페어 R이라고 해서 트랙으로 가서 정말 어택을 신나게 할 수 있는 초고성능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뒤쪽에는요, 요즘에는 현대에서 이 정도 빔 붙여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래 보이세요? 아래? 이게 뭡니까? 이거 완전 나팔인 줄 알았어요. 이 범퍼보다 거의 한 20cm 정도 더 돌출이 되고 완전하게 부드러운 커브를 그리면서 이 차량 하부 쪽에 있는 공기를 진짜 빨리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머플러가 없잖아요. 머플러가 없기 때문에 이 아래 반항면을 전체를 다 디퓨저로 쓸 수가 있어요. 잠깐만, 이거 뭐야? 여기 머플러가 있는데요? 이거 전기차인데? 사이드 스커트도 보면 완전 다 카본으로 제작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먹이 하나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넓게 공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채널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미 이 앞쪽에 지금 이 돌출되어 있는 만큼 이 뒤쪽으로는 다 그릴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쪽에서 공기를 빨아내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후드도 보면은 열을 배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뒤쪽으로 덕트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파워트레인의 모습이 살짝 보여요. 냉각수 라인도 보이는 것 같고, 와, 이 안에 보면 저 냉각 코어 크기 한번 보세요. 정말 이게 레이스를 이제 해본 브랜드라는 게 딱 드러납니다. 저거를 수직으로 세우지 않고요, 차선으로 배치를 해서 표면 면적도 늘리고 또 공기가 적은 각도로 꺾이면서 저 코어를 통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놨습니다. 전원을 켤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시승할 때 이 도움을 주실 연구원분이도 같이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시통합 컨셉 시험팀에서 RM 차량의 RNH 시험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윤여운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RM22를 이제 처음 주행을 시작하셨던 거는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나요? 요거는 지금 20년 초반으로. 20년 초반이요? 작년 초요? 네, 저희가 RM 코드명을 붙일 때 연도를 네. 붙이거든요. 네네. 20년도에 개발 어느 정도 완료된 차량인데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못해서 그때 발표를 못 드렸어요. 그러면 벌써 RM22라는 모델 타신 지 벌써 한 1년 반 정도는 일단 주행을 하신 거예요. 네네. 어떤 부분들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차량을 완성을 하셨나요? 19년도에 나왔던 초창기 RM19 모델, 저거는 경주차의 느낌이 아직 살아있었고 네. 지금 19는 좀 더 양산스러운 느낌을 네. 좀 강조를 했고, 요건 2세대입니다. 전기차의 네. 모터 제어랑 그쪽에 초점을 두고 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그 현재 현대가 나오는 ETCR 있잖아요. 그 네. ETCR 경주차의 도로용 버전, 이런 컨셉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터도 같은 ETCR에 들어가는 마겔릭 제품 같이 네. 썼고요. 다음 배터리는 저희가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 리막 쪽 네. 제품을 같이 써서 콜라보레이션 했습니다. 일단 출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몇 마력이라고요? 이게? 800마력대입니다. 4륜인? 아닙니다. 9륜입니다. 9륜으로 800마력이요? 네. 이거 똑바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주행해보시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9륜, 2륜으로만 800마력 보내는 차는 진짜 완전 하드코어 그 하이퍼카드, 스포츠카드 최고성능 버전? 어떤 느낌을 주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800마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트랙션 컨트롤이 조금 더 4단계로 세밀하게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운전을 잘하는 드라이버들은 문제 없겠지만, 운전을 잘 못하는 그냥 일반인 드라이버들이 탄다고 해도 그 TCS를 이용을 하면은 뭐 펀트 드라이브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군요. 좋습니다. 이 차 혹시 시동 걸면 뭔가 소리 같은 거 나나요? 아니면 조용한가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들려주세요. 시동 걸겠습니다. 오! 이게 이거 소름 돋은 것 봐. 이차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차보다는 아직 내연기관의 감성을 더 느끼고 싶어하시지 네. 않으십니까? 그래서 가상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요. 예, 지금 그 사운드 시스템이 혹시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뭔가요? 저 머플러처럼 생긴 요거? 네, 맞습니다. 과연 800마력짜리 후륜 구동의 전기차를 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출발해보시죠. 네. 우와. 아니 근데 안에 타서 들리는 소리가 더 크네요. 이게 지금 내연기관 사운드고요. 요거는 이제 퓨처리스틱 사운드라고 하는 미행 지향적인. 이게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저희는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게 네. 진짜 그냥 옛날 클래식한 내연기관의 감성이냐 미래차의 느낌이냐 이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다는 거군요. 예. 어느 쪽을 더 선호하세요? 솔직히 저는 소리 없는 걸 더 좋아합니다. 실내는 기존의 JS 벨로스터랑 공조장치랑 센터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동일하게 있고요. 이 아래쪽에 기어 이 레버가 있던 자리가 이제 이게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전진 기어를 넣는 거는 패들로 이용해서 네. 이렇게 넣는 거군요.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네. 타이어 연기 봐. 지금
1초 만에 빌스틴으로 이 정도 연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도 정말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어제는 비가 와서 노면 때문에 제가 트로페 와를 못 넣어드렸고요. 오늘은 트로페 와이라서 조금 더 재밌는. 오늘이 진짜 찐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로백 느낌을 한번 보시게 되고 론치 컨트롤도 있나요 그럼 이 차도? 론치 컨트롤은 아직. 그러면은 그냥 이제 있는 순수한 파워로 나가는 거예요? 네. 아! 오! 더 빨라져요 지금! 210! 이야! 보통 전기차들이 가속 초반에 힘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이 RM20E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00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력이 막 살아나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 소리도 이게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어, 이거 너무 진짜 엔진이 달려있는 차 같은데? 이게 지금 몇 미터나 되는 공간이죠? 1.5km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전체 길이에서 한 제 느낌으로는 400-500m 구간 정도만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230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찍고 내려오네요. 경주차의 느낌을 저희 N 컨셉으로 재해석해서요. 좋다 일체감이나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슬라람 보시면 속도가 거의 90km 가까이 한 86, 87 이 정도로 돌았는데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더블레인 체인지에서 빙급 회피 모드를 한번 보시면 아직은 타이어가 좀 차갑습니다. 스핀으로 넘어갈 때의 그 요잉 스피드라고 해야 되나요? 요 스피드 자체가 그렇게 날카롭게 확 잡아먹는 느낌은 아니라는 게 일단 마음에 들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네. 계기판은 정말 완전 처음 보는 계기판이거든요. 네. 뭔가 표시되는 내용들이 꽤 많은데 요거는 뭔지 알겠네요. 출력을 걸면 회생제동을 쓰면 이렇게 움직이는 바인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배터리가 60kW 배터리가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아이오닉이 72, 77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항속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고 위에 크게 바로 보이는 거는 메인 배터리의 잔량이고요. LV라고 쓰는 건 로우 배터리. 저희가 지금 차에 기본 전장 위해서는 12V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충전 잔량이 두 개의 배터리를 같이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배터리 셀 온도가 지금 맥스값과 민값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현재 배터리 룸 안에서 제일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를 보여주는 건가요? 배터리를 냉각시키기 위한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저희는 액침 냉각이라고 배터리 셀 자체에 침투시켜서 냉각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배터리 셀마다 온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맥스랑 민 확인하면서 쿨링을 시켜요. 최대 몇 도까지 가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50도 넘어가면 약간 출력 제한이 살짝 오케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직 온도 여유는 많이 남아있는 상태네요. 오늘 지금? 타시는 동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압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거의 700V에 육박하는 전압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모터가 4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4개가 사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2개가 직렬로 연결돼서 후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 버튼들은 기능이 있네요. 이쪽은 지금 드라이브 토크, 엔진 출력을 조절하기 위한 버튼입니다. 6단계가 960Nm까지. 그리고 이쪽은 회생제동량을 조절하기 위한 거고요. 회생제동량도 6단계로. 자, 200 돌파! 뭔가 다루기가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운전대는 무엇? 이거 한 톤도 안 들어가요, 지금. 와, 진짜 타이트하구나. 와, 이 노이즈. 위화감이 없죠? 어제 탔던 차를 타는 것 같은 이 느낌 뭐죠 이게? 여기가 노면이 지금 젖어있기는 한데 브레이크
시스템은 뭐가 들어가 있죠? 앞에 브렘보 6 피스톤, 후륜에 브렘보 4 피스톤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제일 반가운 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우리가 미드시 스포츠카, 스포카드 타고 다닐 때 그런 완성도랄까요? 프로토타입이라는 느낌이 거의 없고, 와, 진짜 빠르다, 스테어링 빠르다. 레이스 ABS죠, 이게? 네, 레이스 ABS입니다. 양산차에 그 뭔가 서킷 들어오면은 약간 어쩔 줄 몰라서 헤매는 그런 ABS가 아니고, 정말 세밀하게 제동력의 압력들을 미세 조정해주는 그런 레이스 ABS입니다. 최고 출력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와! 우와! 차가 이제 불을 만났네요. 우리 사운드 한번 다시 켜줄까요? 우와, 이거는 정말 제 등 뒤에 엄청나게 큰 악마가 이 세상을 다 치고 삼킬 것 같은 소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심지어 이거 약간 팝콘도 터지는 거 아니죠, 이거? 퓨처리스틱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사운드입니다. 오늘 이것도 약간 그동안에 다른 브랜드가 보여줬던 그 소리랑은 좀 다르게 스릴감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 소리도. 이거 잘하면은 노래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소리도 은근히 매력 있는데요? 내려야 돼요?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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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soon as I get familiar with this car more and more, then it's so playful. Yeah. Yeah, but this is a real beast. Controlling at the limit is very tricky. Yeah, so. Especially on this track, it's quite a tricky one. Yeah. You know, every braking point has up and down. But still, in those maneuvers, it gave me quite direct feedback. Very good. Yes, it's. Yeah, so I'm glad to see you here. Yeah! Very good. When can you go with this car for the 24-hour race? That's a very good question, Mr. I think you have something in your mind, right? I cannot talk about it. Yeah, okay. No, but the idea was basically to bring the ETCR car on the road. This is what it is. So. Yeah, and yeah, use it to prepare for our NEV. We have to do some NEV sooner or later. And yeah, we can learn with this kind of RM projects. Okay. I think just by tomorrow you can launch this car because the driving quality is so nice. Yeah, it's not so easy. Can't you make the business case? This is Halo one, so for this one you just forget about some numbers. Just give it what fans want, okay? Yeah, but this is very expensive technology. Yeah, this is not what we are using in EGMP platform. This is a whole different story. Yeah. And we will build a few more cars, RM20. Mm-hmm. Number 3, 4, 5, 6, they will have already different battery technology than this one. Different batteries. So we already make one more step on RM20 as a rolling lap vehicle. But still, all very, very expensive. Okay. Looking forward to see you soon in, I don't know where, when we enjoy some end driving. Okay, right? Well, we really appreciate for inviting us to this incredible event. It's a pleasure to see you. Enjoy, right? Thank you. Bye-bye. 지금 저 정도의 드라이빙 퀄리티라고 한다면은 당장 그냥 내일 저게 양산용으로 나온다고 해도 적어도 주행 성능 면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스포츠카 카테고리를 정말 바짝 긴장시킬 정도의 성능입니다. 사실 파츠라는 게 생명도 없고 영혼도 없는 그저 하나의 고철인데 그거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어떻게 조합을 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한다라는 거에서 영혼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전기차의 시대가 오는 것도 저는 기대가 되지만 이 내연기관의 끝자락을 저는 붙잡고 놓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RM19의 주행 성능은 또 어떤지 바로 이어서 타보겠습니다.